크로우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넉넉하게 직접 체험해보시고 최종 결정 내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네. 한 집 줄게 새 집 따오. 참 한 집이 새 집 되고 새 집이 한 집 되는 건 네.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은데요. 내가 조금만 정성을 들이면 정말 한 집이 새 집이 될 수 있고 네. 조금만 관심을 늦추면 새 집이 금세 한 집 돼요. 네. 환경 때문에라도 한 집 돼요. 이걸 어떻게 바꿔보실까? 어렵지 않으니까 저렴하게 드리니까 네. 이 시간 주목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어머님들이 이제 철마다 바뀌면서 내 옷도 좀 장만하고 그러시잖아요. 네. 집안을 위한 한번 옷을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뭐 인테리어 시공 비용 뭐 워낙 많이 올랐어요. 이런 생각보다는 아마 DIY 인테리어를 만나시면 오늘 아마 행복한 시간에 집안에 정말 새 옷을 입히실 수 있어요. 오, 비유 너무 네. 좋은데요. 사실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나도 네. 나이 먹지만 우리 집은 나보다 맞아요. 나이를 두세 살 더 빨리 먹을 수도 있어요. 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곰팡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곰팡이의 그 퍼지는 속도 엄청난 거 아시죠? 그렇죠. 결로 현상이다 낙서다 해서 네. 우리 집 구석구석에 천장에 바닥에 뭐 장롱 뒤에 수납장 뒤에 베란다에 네. 곳곳에 아주 뭐 넘쳐나는 이런 그러니까요. 것들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뭐 우선은 뭐 결론상이 생기면 벽지를 뜯어내야 되나 아니면 다시 또 도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인테리어 시공을 불러야 되나 물론 다 좋습니다만 네. 가격적인 비용 때문에 아마 많이들 부담스러우셨다면 오늘 이 바르는 천연 황토 벽지를 만나시면 네. 진짜 너무나 좋은 가격에 네. 시공받은 리모델링한 느낌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너무 좋죠. 예. 그리고 이름이 바르는 천연 황토 벽지잖아요. 네. 이름에 사실 뭐 다 들어있는 셈인데 그렇죠. 재료 실제로 한번 공개합니다. 네. 고창 황토. 고창이 황토로 너무나 유명한 지역인 거 아시죠? 그렇죠. 황토가 이제 주재료로 일단 들어갑니다. 네. 지금, 너무너무 고운 이 황토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92%에서 96%가 들어갑니다. 그만큼 주 함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황토 벽지 바르는 느낌으로 딱 써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 황토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성분이 더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식물성 점결제, 그 다음에 당나무 펄프가 들어가요. 한지의 재료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성분이 안쪽으로 착 믹싱이 돼가지고 정말 발랐을 때 느낌이 너무나 좋은 인데요. 네. 이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이 바르는 천연 황토 벽지 핵심 기술 NGP 제조 공법이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예전에 전통 가옥 봐보면 황토로 만든 이 벽돌이 막 쩍쩍 금이 가 있잖아요. 그랬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자사 일반 황토도 역시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쩍쩍 갈라집니다. 근데 살짝 내려와 보시면 이 바르는 천연 황토 벽지는요. 보세요. 우선은 매끈하죠. 매끈해요. 이 매끈한 게 지금 보시면 뭐 당나무 펄프라든지 아니면 점결제가 들어가서 쫙 펴지는 거예요. 너무 네. 신기하죠. 그렇죠. 이게 바로 기술이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전통에서 재료를 가져왔는데 현대식 기술이 업그레이드 된 셈인데요. 맞습니다. 저는 근데 눈에 들어오는 게 이겁니다. 보통 네. 이게 바르는 종류를 생각해 보시면 친환경인가 아닌가 먼저 따져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보시면 이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엄청 깐깐해요. 테스트 받는 내용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4대 유해 중금속 불검출, 여기에 휘발성 유기화합물 불검출, 항곰팡이 테스트 완료, 네. 여기에 난연성 테스트까지 완료를 받았습니다. 아우 안심합니다. 예. 안심이다. 그렇죠. 여기에다가 환경표지 인증이라고 해서 실내 공기 오염 저감, 유해물질 저감, 대기 오염물질 저감, 어디 흠잡을 데가 없으시죠? 그렇죠. 만족스러우시죠? 네. 근데 이제 숙제는 하나. 저렇게 좋은 제품을 내가 실패 없이 내 손으로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게 좀 고민이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요 트레이라든지 요 붓 같은 것도 다 챙겨드릴 거예요. 그래서 네. 어디 발랄까 딱 고민만 하신 다음에 네. 지금 보시면 요렇게 싹 이쪽에 부으신 다음에 요거 가지고 그냥 척 칸이 얹으시면 하면 돼요. 척 칸이 네. 얹으시고 쭉쭉 발라가시면 되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도 쉽게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네. 페인트 칠해보신 분들은 아 네. 여기다 뭘 신나라고 하나요? 뭔가를 섞어야 되나 물을 섞어야 되나 하시는데 네. 물 섞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요 한 통 한 통 뜯어서 네. 부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직접 해봐서 지금 제가 요 환경을 말씀을 드릴 네. 수가 있는데 처음에 발랐을 때는 사실 심란해요. 네 맞아요. 아니 색상이 왜 이래? 붓자국은 어떡할 거야? 근데 네. 보통 두 번을 바르시거든요. 그러면 두 번 바르면 좀 더 매끈해지고 그렇죠. 이게 젖은 상태에서 말라요. 저는 아예 그래서 그냥 다음 날에 확인 했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네.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렇게 바르실 때도 우리가 혹시나 바르다 보면 좀 흘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황토벽지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이렇게 묻더라도요. 네. 지금 보시면 제가 반인 붙였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물티슈를 한번 싹 닦아내시면은요. 네.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뭐 약간 좀 냄새 고약한 걸로 닦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이렇게 편안하게 시공이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약간 울퉁불퉁한데요. 이게 네. 지금 보시면 오토레벨링이라 그래서 이게 울퉁불퉁한 것들이 쫙 펴지면서 당나무 펄프하고 황토가 쫙 퍼지
펴지면서 너무나 매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바르시고 붓자국 났어요 하고 전화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저희가 지금 뭐예요? 또 좋은 게 뭐냐면요. 황토벽지는 이게 수분을 머금기도 하지만 수분을 내뿜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거 분무기예요. 네. 자, 뿌려보면 보통은 이제 우리가 벽지라 그러면 물이 흘러내리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물을 쫙 머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요 물을 쫙 뿜어내기 때문에 정말 가습의 느낌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뭐 밤 같은 데 그냥 뿌려놓으시면 그렇죠. 오히려 그냥 뭐 가습 효과로 오히려 즐기실 수가 있는데 맞아요. 자, 어디다 바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방이며 거실 시리면 다 되는데 네. 재료에 잘 묻어나는 거 이걸 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목재 네.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바로되니까 요거는 뭐 다용도실이라든가 베란다 벽 간단하게 네. 할 수 있고요. 네. 석고보드까지 되고 벽지 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대로 이 위에 쭉 바르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마 제일 마음에 드실 거예요. 재료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뭐 집안의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혹시 사무실이라든지 좋죠. 오피스의 인테리어 공사 하시기에도 정말 괜찮아요. 네. 네. 자, 어떤 색상으로 해야 돼? 고민하실 것 같아서. 근데 워낙에 이제 저 바르는 네. 천연 황토벽지의 그 시리즈들이 많은데 네. 인기 색상 위주로 했어요. 순서대로 붙였습니다. 자, 네. 화이트와 아이보리는 정말 1, 2위를 급격하게 다투는 맞아. 인기 색상 네. 모던하게 쓰실 수 있고요. 그렇죠. 황토와 블루, 핑크까지 그러니까 포인트 벽을 이용하실 때는 이 정도도 좋고 네. 뭐 자녀방 인테리어라든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좀 전에 뿌려놨던 거 네. 분무기 뿌렸던 거 있죠? 한번 보셔요. 잠깐만, 정말 잠깐만. 이게 저희가 물 좀 전에 뿌렸지만 이게 다 지금 이게 가습으로 된 거예요. 저희 지금 촬영하면서 실제 네. 상황인데요. 어디 갔죠? 그러니까요. 저희 닦아내지도 않았어요. 이건 자연스럽게 자연 가습의 효과로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시면 되고 네. 보세요. 물이 있는데 여기 얼룩진 거 없잖아요. 이러니까 네. 황토벽지가 얼마나 좋은지 네. 바르는 천연 황토벽지가 왜 인기 있는지 아실 텐데 네. 자, 다시 갑니다. 지금 이제 내가 네. 글쎄요, 요 구성 정도면, 한 통 정도면, 어느 정도 면적을 내가 바를 수 있을까?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했죠. 지금 보시면, 저희가 우선 세로가 네. 220cm입니다. 보통 아파트의 잔고가, 천고가 220에서 230 정도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폭 자체가 네. 한 1m 50 정도 되기 때문에 이 한 면적을 네. 1kg 한 통으로 쭉 발라보실 수 있어요. 어떠세요? 네. 굉장한 양이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네. 정말 여러분들 입장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게 무료 체험 찬스라고 해서 이른바 네. 화장품으로 치면 샘플 같은 그런 그렇죠. 역할을 하는 건데 맞아요. 요만큼 드리고 요만큼 드리고 사용해 보세요가 아니라 네. 이게 500g이나 돼요. 그러니까 2분의 1 용량인데 네. 7일 동안 체험해 보시고 최종 판단 내리시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자신 있으면 이런 걸 제시를 하겠습니까? 혹시 아이들 방에 한번 딱 발라보시면 네. 정말 만족이 드실 겁니다. 저는 아이들 방에 한번 한쪽 면 딱 발라 봤는데 정말 바르고요. 네. 이건 뭐 인테리어 느낌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황토벽지가 싹 집안에 들어왔을 때 네. 약간 건강이라고도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말 뭐라 그럴까 인테리어 건강한 인테리어를 시작하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 네. 일주일에 무료 체험 시간 있잖아요. 네. 꼭 경험해 보시고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숨 쉬는 네. 그냥 벽지를 바꿔 보시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쭉 한번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맞아요. 대단한 양을 네.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부터 저렇게까지 정도까지 생각을 하실 분들은 네. 지금 이제 대박 구성으로. 선택을 하시면 그렇습니다. 충분히 커버 가능한데 네. 자, 지금 주문 전화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속 구성은 45,800원에 5통 5kg이고요. 무료 체험 500g 한 통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대박 구성에 힘을 실은 이유 딱 2만 원만 추가하시면 용량이 2배 더블로 가게 되고요. 네. 여기에 무료 체험분 포함이고 간편 시공 세트가 또 네. 갑니다. 지금 보시면 트레이 저희가 뭐 사포, 장갑, 붓도 2종의 테이프 2종의 롤러까지 다 챙겨드릴 테니까 이것만 딱 구매하시면 돼요. 다른 것도 뭐 부산스럽게 구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색상만 네. 간단하게 선택하시고 이뻐. 자, 아이들과 함께 바를 수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쉬운지 네. 직접 확인해 보시는데요. 7일 동안 무료 체험 찬스 기회 드립니다. 크리머TV 화이팅!